첫 번째 달려보죠. 제시 소속사와 계약 종료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매일 참 이 소식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연예인에게 소속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아실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큰 공경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소속사의 보살핌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죠. 그런데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자,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오후 가수 제시의 소속사 DOD 엔터테인먼트 측이 제시와의 전속 계약 종료를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최근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한 번 죄송하다면서 당사와 제시는 향후 활동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고 제시의 요청으로 심사숙고 끝에 10월 18일부로 전속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게 아니라 제시가 직접 요청을 해서 전속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분명히 했는데요. 끝으로 소속사 측은 제시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소속사는 제시가 먼저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고 했지만 많은 누리꾼들은 별로 못 믿는 눈치더라고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게 계약을 맺은 지 한 달 만이라면서요. 지난 9월 달에 DOD 엔터테인먼트하고 계약을 맺었거든요. 결국 한 달 만에 이 계약이 해지된 상황입니다. 전속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그런 문구들이 많습니다. 무리를 일으켰을 때 해지할 수 있다. 뭐 이게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한데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고요. 아마도 양 당사자가 좀 같이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제시가 요청했다고 하긴 하지만 전속 계약 한 달 만에 사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전속 그 회사에서 상당히 법적인 대응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하지 않는 거는 왠지 손절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막 나가는 미국인 유튜버입니다. 자, 조니 소말리, 저희가 얼마 전에도 전해드렸죠. 자, 이 사람 아직도 한국에서 온갖 민폐짓을 하고 다닌다는 제보입니다. 영상 보시죠. 자, 카메라 세워두고 소녀상에 가더니 진짜 이거 제가 뭐 그림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예? 지금 행인들이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항의를 하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저짓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편의점으로 갔어요. 자, 얼음컵을 뜯더니 술을 콸콸콸콸 막 쏟죠. 그러더니 시끄러운 막 음악도 틀고. 자, 결국 편의점 사장님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막 하니까 앞에서는 예 해놓고 자, 안 된다고 하니까 예, 안 할게요. 그런데 뒤돌아서 막 욕을 하면서 거짓을 해요. 자, 그러더니 물을 부어놨던 컵라면 용기를 저렇게 들고는 싹 국물을 그냥 쏟아냅니다. 면도 같이 그냥 아주 난장판이 따로 없어요. 아이고. 야, 진짜 정말 진짜. 자, 그래놓고는 저짓을 하고는 또 뭐가 그렇게 신이 나는지 컵라면을 들고 춤을 춰요. 아니 교수님, 쟤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아, 정말 좀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정말 저 모습을 왜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지? 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다들 상당히 화가 났어요, 누리꾼들. 지금 이제 민폐 수준이 아니고 정신병원 보내야 된다, 뭐 추방해야 된다, 관종이다, 뭐 이런데 이 사람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저희 사건 반장에서 지난주에도 다뤘잖아요. 예. 그런데 그만두기는 커녕 그 다음날 사건 반장 시청하는 내용의 라이브 방송까지도 진행을 했어요. 근데 되게 속상한 게 지금 오늘 저 영상 속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은 고등학생들이 1년 동안 뜻을 모아서 만든 것으로 무려 53개 고등학생의 1만 6,400여 명 학생들이 모금에 참여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평화의 소녀상에서 저런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주변이 제지를 하고 욕해도 지금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화가 나는 것이 저 인간이 말이죠. 일본에서도 똑같은 막 민폐짓을 하고 다녔는데 벌금형을 선고받고
뭐 블랙리스트에 올랐는지 추방당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저렇게 안 해요? 우리나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외신에 이야기 되면 일본의 그 식당에서 저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영업방해, 업무방해로 그 기소가 돼가지고 20만 엔, 우리나라로 18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냈다고 하는데, 사실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모욕훼손 행위가 아마 지방에 다니면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난 8월경에 소녀상 등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기념물 훼손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처벌한 내용이 담긴 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기류된 상태라고는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 저 조니 소르소입니까? 조니 소말리입니다. 소말리야. 이름 헷갈리네. 자, 소말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 편의점에서 저렇게 소리지르고 하게 되면 업무방해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5년 이하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을 취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아까 라면을 먹다가 막 뿌리지 않습니까? 다른 물건이 닿으면 재물손괴도 가능해요. 그리고 또 저렇게 소란을 하게 되면 경범죄 처벌법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조니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런 피해를 줄 때에는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만약에 보시게 되면요, 경찰에 빨리 신고하셔가지고 뭐 추방을 하든 뭘 하든 좀 할 수 있게 좀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도와주십시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껄렁껄렁 건달이세요.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문을 팍 차고 들어오는 저 남성 얼마나 세게 열었는지 순식간에 이목이 집중되죠. 휘적휘적 막 안으로 들어가더니 냉동실 문도 팍 아이스크림 하나 들더니 계산대에다 확 던지죠. 저기요, 문을 차서 종이 떨어졌잖아요. 아, 몰라, 이거나 계산해, 임마. 막 돈을 확 던져. 아니, 아저씨 왜 김을 파손하냐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바지 춤에 손을 꺼내려고? 자, 뭐 하려고? 자, 그러더니 손을 때릴 듯이 확 이렇게 핏덩이 같은 게 이게 뭐 이러더니 또 던지고 저렇게 유유히 사라집니다. 박 변호사님, 예. 안 되겠다. 지금 얼굴 모자이크 안 한 영상 준비돼 있거든요. 예. 그냥 이거 저희가 공개하고 그냥 소송을 당하든 말든 저 인간 얼굴 공개를 해야 되겠네요. 야, 정말 그러고 싶을 정도로 지금 시건방이 하늘을 찌릅니다. 지난달 22일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편의점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보면 뭔가 막 자기가 뭐인 것처럼 걸렁걸렁하게 문을 세게 열어서 종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니까 거기 있는 손님들이 다 쳐다보는 저렇게 뭐 애가 막 폼 잡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저러다가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이것도 막 세게 닫고, 나중에 계산할 때 계산해라며 던지는 모습 상당히 예의가 없죠. 저러면서 나중에 뭐 좀 종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허리를 내밀더만 성희롱적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때리는 신용도 하고요. 하나하나가 다 문제가 되는데 이 사람 사실 화가 납니다. 경찰에 빨리 신고해야죠. 네, 남성이 떠나기 전에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할 거라고 말했고 실제로 긴급 버튼을 눌러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손님이 떠나고 몇 분 뒤에 경찰에 도착해서 CCTV를 확인하고 제보자는 진술서를 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 손님이 다시 편의점에 들어온 거예요. 제보자가 바로 저 사람이라고 경찰한테 얘기를 했고 경찰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은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이때 제보자를 향해서 조심해라, 말 잘못한 거 후회할 거다, 이렇게 좀 윽박 지르듯이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자, 김은배 팀장님 딱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저 인간한테 좀 무섭게 꾸짖어 주세요. 동네에서 그렇게 한다면 양아치로 소문이 나는데 정신 차려 이 양아치야. 예, 아무튼 뭐 양아치라는 표현 뭐 죄송합니다. 예, 방송에 그렇게 적합한 표현은 아니니까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김밥을 든 남자입니다. 충격적인 영상 또 만나보시죠. 아닌데 사람 아저씨 차 지나가는 차길이에요. 아 괜찮아요 드세요. 조금 이렇게 비켜주세요. 지나가게 비켜주세요. 뒤에 차들 밀리잖아요. 괜찮아요. 비켜주세요. 어머. 하,
진짜 아픈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특히 제보자 남편분께서 사방 가족이셔가지고 이거 보시자마자 당장 제보해 하셨다는 겁니다. 네, 제보자께서는 지난 16일 저녁 6시, 뭐 사람들 제일 많을 때죠. 먹자거리를 지나가는 중에 이제 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이제 경적도 안 울리고 굉장히 부드럽게 전조등을 켜면서 내가 여기 있으니까 비켜달라 이런 표시를 했는데 뭐 꼼짝도 안 하고 김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수신으로 얘기하면서 뭐 좀 비켜달라고 했다가 저렇게 정말로 비켜주세요. 안 되잖아요. 밀리잖아요. 막 얘기했는데 뭐 끄떡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차에서 딱 내려가려 그랬더니 그때 이제 김밥을 던지려는 막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걱정도 되잖아요. 아기도 있는데. 그래서 차를 탔더니 그때 인도로 그제서야 올라갔는데 이제 정말로 아이도 있고 배울 것도 있고 이런데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서로 매너를 지키자는 마음으로 제보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함께 모은 포인트를 꿀꺽입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즐겁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유독 저희 팀 직원들이 20, 30대로 모두 젊어서 매일 다 같이 점심을 먹고 단골 카페도 같이 가거든요. 단골 카페에서는 주문한 음료수만큼 도장을 받을 수 있고요. 10개가 모이면 음료 쿠폰으로 바꿔줍니다. 각자 적립하는 것도 좀 귀찮고 도장도 빨리 모을 겸 해서 한 명이 다 같이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카페에서 팀원 한 명이 도장 많이 쌓이지 않았을까? 오늘은 공짜로 마시자 이렇게 말했어요. 6개월이면 한 쿠폰이 6개 정도는 있을 줄 알았는데 3개밖에 없는 거예요. 연락처를 잘못 입력했나? 하고 있는데 카페 사장님이 슬쩍 오더니 한 팀원을 가리키면서 아까 저분이 와서 쓰셨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저희는 순간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때 그 팀원이 다들 신경 안 쓰길래 사용 기한 끝날까 봐 얼른 써버렸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기한이 남았다는 걸 알았지만 다투기 싫어서 그냥 별말 안 하고 커피를 사서 다시 회사로 돌아왔어요. 근데 미안하기는커녕 오히려 뻔뻔하게 말하던 직장 동료의 태도가 계속 마음에 밟힙니다. 다 같이 모은 카페 적립 도장을 몰래 혼자 쓴 직장 동료, 이해되시나요?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드업 타임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오늘 많이 들어오셨어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자, 먼저 동료입니다. 어머, 언니, 상희 언니, 보기랑 다르게 사람 이상하게 만든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공금에 손을 댔어요? 저 횡령한 거예요? 네, 그래요. 저 좀 마셨어요. 이번 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좀 마셨어요. 왜? 언니들이 귀찮다고 내 번호로 적립했잖아요. 사람 못 믿을 거면 애초 내 번호로 적립을 말든가. 와, 진짜 대박이다,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자, 다음 사연자입니다. 어머, 지금 이게 무슨 태도야? 다혜 씨 지금 미안하다고 오늘 커피 내가 쏘겠다고 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왜 다혜 씨가 더 성을 내? 그래, 말 잘했어. 이거 횡령이야. 너가 개주 노릇한 개 건데 개돈 홀라당했으니까 너 횡령한 거 맞아. 너 이렇게 네 맘대로 하고 싶은 거, 네 맘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느라고 이름이 다혜인 거야, 응? X. 팀장님.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기 때문에 다혜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공동으로 모은 쿠폰을 가지고 혼자 썼다는 거는 아까 횡령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횡령도 가능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쓰려고 그러면 동의를 구했어야죠. 동의를 구하지 않고 혼자 썼다는 거는 여기에서 비난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사과하시고 쿠폰 3개 본인 돈으로 물어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거 뭐 법이나 뭐 조례나 규칙 없어도 서로 다 알고 있는 문제잖아요. 게다가 지금 굉장히 사이가 좋은 회사 동료인데 이렇게 찬물 부으시면 서로 되게 불편하죠. 본인이 이제 뭐 실수로 쓸 수는 있는데 그러면 미안해. 내가 이거 써도 되는 줄 알고 썼는데 내가 채워 넣을게. 혹은 내가 오늘은 쏠게.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성을 좀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이거 진짜 법적으로 어떻게 따질 수 있을까요? 횡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횡령? 이게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가져갔을 때 횡령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징계까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는데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 사람 나중에 격리 같은 거, 직원 같은 거 맞는다 그러면 내 이름 돼 있네. 내 통장을 한번 넣어볼까?
내 이름인데 뭐 내 통장을 넣어.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몇 억씩 해먹는 그런 사람이 될 여지.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에요. 공금이죠, 사실은. 본인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명의만 본인 거예요. 회사 그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못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라도 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하면 아주 엄청난 횡령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백자연 아나운서. 네, 아, 저도 당연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냥 앞으로는 자연스럽게 각자가 적립하게 하거나 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적당하게 티 안 내고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복승현님, 함께 모은 건데 너무 얌체네요라고 하셨고요. 김승현님, 사용한 사람이 한번 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미우님도 다음부터는 각자 모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